안녕하십니까. 욥기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다시. 요샤는 야샤에서 왔고요. 야샤는 구원하다이죠. 구출하다, 구원하다. 예수님의 이름도 야샤, 예슈아, 이 글자 보이시죠? 예슈아, 예슈아가 야샤. 예. 그래서 와 요샤, 그가 구원한다. 메헤레브, 칼로부터. 예. 하레브는 칼이고요. 칼로부터. 그리고 미 피헴, 예. 미 피, 피는 폐고요. 폐는 입이죠. 그래서 폐에서 해가 빠지고 요드가 붙었고, 그래가지고 햄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햄, 햄은 그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의 칼로부터 요샤 구원하신다. 예. 그 입에서 칼이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입에서 칼은 악한 말, 뭐 이런도 되겠고, 또 저주의 말, 뭐 그런 나쁜 모든 말을 말하겠죠. 그런 헤레브, 미피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서 요샤, 그들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미야드, 손으로부터 하자크, 하자크는 강한, 강한인데요. 명사같이 해석을 했네요. 강한 자의 손에서부터, 누구를? 에브욘, 가난한 자를, 여기서 이게 요샤, 구원하신다. 예. 16절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가 좀 어려우니까. 예. 16절. 바테히, 테히는 하야에서 왔고요. 하야는 되다, 이다 이런 거죠. become 이런 비동사도 되고요. have도 되고. 예. 그 다음에 하야가 이제 대희가 됐고요. 그녀가 가지고 있다. 그녀가 되었다. 라다트, 라딸, 예, 라딸은 딸, 딸은 가난한 자. 아유, 또 잠시만요. 예, poor, 예, 가난한 자. 여기는 도, definition은 도어네요. 달레트라고 써있는. 하여튼 잘못된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예. poor, 예, 가난한 자, 딸에게, 라, 딸, 가난한 자에게, tikva, tikva는 소망이죠, 예, 소망. tikva, 예, 소망. hope, 이게 여성 명사니까, tikva가, 대희,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 힘없는 자. 또 표준세번역은 비천한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고 했네요. 예. 우리가 너무 잘 살면 오히려 소망이 없고, 딸, 예, 딸에게는, 예, 항상 생활이 딸리는 사람 있잖아요. 돈이 딸린다. 우리 경상도 말이죠. 예, 딸린다. 예. 없다. 예, 이런 사람들한테 티케바가 있다. 그리고 올라타, 올라타는 에벨, 에벨은 injustice, 불의한 자, 불의한 자, iniquity, wickedness, 사악한 자, 이걸 에벨이라고 해요, 에벨. 그리고 에벨의 이벨이 올라타, 올라타가 됐네요, 올라타. 그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자는 카페차, 카페차는 카파츠, 카파츠는 draw together, shut, 예, 닫아버리다, 닫아버린다. 피아, 피아는 그녀의 입을, 예, 그 입을, 폐, 폐는 입이고, 디아헤는 하는 그 입을. 그래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부리가 자기의 입을, 예, 자기의 입이라고 했네요. 자기의 입은 다물게 한다. 예. 부리, 아벨이, 예, 부리가 자기 입을 막을 것이 아니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은 악한 자는, 예, 아벨, 악한 자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예. 근데 이제 앞에 보니까, 15절에 아까, 그, 이 입에서 칼이 논다고 했잖아요, 그쵸? 누가, 그, 나쁜 놈들, 그쵸? 그 입에 칼에 논다 했는데 그 입에서 막아버리겠네요, 그쵸?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그 입에서 나오는 칼을 막아버린다. 그또 아벨을. 그, 욕기 어렵네요. 욕기 어려워서. 읽는 수준, 읽기도 어렵네요. 예.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17절, 힘내, 보라. 예. 힘내, 보라, 보아라. 예. 아쉬레, 복 있다. 아쉬레가, 복이죠. 해피. 행복하다. 복이 있다. 요헤헤누, 야하흔, 디사이드, 어쩔. 이거는 단어가 저기 리뷰크, 야단치다, 꾸짖다, 비난하다. 근데 이게 그가 꾸짖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에노시는 사람인데, 아쉬레 에노시, 사람은 복이 있다. 요헤 누 엘로하. 엘로하, 하나님께서, 엘로하께서, 요히헤누, 그가 꾸짖는 사람은 아쉬레 복이 있다. 이 아쉬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할 때가 아쉬레잖아요, 그쵸? 우, 무사르는 디스플린, 체스닝, 경책, 책망, 공개, instruction, 지도, 지시, collection, 바로 잡는 것을, shaddai, 전능자의 무사르를 artimas, 마아스 하지 말라. 마아스는 reject, 거절하지 말라. 멸시하다, 거절하다, 아, 저안 받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젝트, 디스파이즈죠. 디스파이즈는 그걸 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디스파이즈하는 거죠. 그거를 하지 말라. 18절.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욥한테, 너 지금 하나님한테 경책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티마스 하지 마스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경책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말씀은 좀 유명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후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야헤히우, 야헤히우는 하하브. 이걸로 할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야흐히브, 야흐히브는 카아브는 sorrowful, 브루스. 그러니까 이 sorrowful은 슬프게 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슬픔이 있는, 그 다음에 브루스는 이게 브루스, 이게 뭐라고 상하게 하다, 예, 상하게 하다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 그가 아프게 하신다. 왜 예흐바시, 그리고 하바시 하신다. 하바시는 와인드, 세들, 그러니까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어 주신다. 아, 이게 하바시가요, 안장을 채우다라는 뜻도 있네요. 세들이니까, 그렇죠? 세들. 안장을 채우다, 묶다. 그래서 꼬신다. 임메하츠, 임메하츠. 마하츠는요, 스마이트 드루, 상하게 하다. 형벌을 내리다, 다치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메하츠 하신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하시네요. 카아브 하시고, 하바시 하시고, 마하츠 하시고, 네 야다브, 그의 손이 티르페나, 라파는 고치신다. 고치신다, 라파라는 단어가 티레페나는 3인칭 여성 복수인데요. 그냥 고쳐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쵸? 그래서 그의 손이 듀얼이니까, 야드가 이게 여성형 명사, 듀얼이잖아요. 그쵸? 듀얼이라고. 넘버가 듀얼이니까. 쌍수, 쌍수죠. 그래서 하여튼, 야다부가 3인칭 복수가 나왔네요. 그쵸? 라파 하신다. 그래서 티레페나 하신다. 가아바, 하바시, 마하츠, 라파. 이 단어 오늘 그냥 배워보세요. 어렵긴 어렵네요. 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랬어요. 여기 좀 훨씬 편하니까. 여기 약간 메시시, 시시는 식스. 이거는 딱 영어로 외우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그쵸? 시시, 6개, 식스, 6개로. 자로트, 자로트는 짜라, 짜라는 트러블, 괴로운, 환란, 고난, affliction. 6가지의 환난에서 야칠레카, 나찰하신다. 나찰은 구원하시다죠. 구원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글자가 많죠. 여기 좀 이렇게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딜리버를 하다. 나찰이 딜리버를 하다. 그래서 야칠, 나가 눈이 빠지고 야칠레하, 너를 구원하신다. 6가지 환난에서. 6가지 환난, 6가지 환난이 뭐죠? 뭐 질병도 있고, 경제도 있고, 자식을 잃는 것도 있고,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도 있고, 몸이 아픈 것,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셰시 자로트로부터 야칠렉 하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베 쉐바 쉐바는 일곱이죠. 쉐바 일곱 칠 세븐 로 이까 이까 베카 라가 너를 손대지 나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을 주셨다 안 하고 라아가 너에게 손대다라고 있는 거죠. 재앙이 너에게 못 덕이 오신다. 예. 너 여섯 가지의 고난이 자라가 왔으니까 셰시 자라가 왔으니까 그 지금 나찰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희필용으로 했네요. 미알료로. 이거는요, 그분이 하실 것도 되게 하시리라도 되고요, 하시옵소서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 여섯 가지의 자라에서부터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뜻도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에서 악한 마귀가 라아가 환란이 재앙이 오질 못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또 미알류로 말을 했어요. 어떻게 참 고난이 이래 있는데 요배 귀에 들어왔겠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라아브는 기근이지. 기근, famine, hunger. 예, 기근 때 기근에 바다는 ransom, 구속하다. 기근 때에 누가 이렇게 속량을 해야 되네, 그렇죠?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redeem, 밥을 지어 먹으니까, 그렇죠? 누군가 redeem을 해서 돈을 ransom하다, redeem하다. 기근 때에 너에게 뭔가 돈을 보태주고 해가지고 미 마베트는 모트에서 왔네요.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너를 파데하신다. 너를 죽음에서 구속하신다. 그리고 우베 밀하마는 전쟁에서 미대네요. 그때 미대는 야드에서부터 손으로부터 칼의 손으로부터 전쟁에서부터 너를 바대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네. 구속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밥도 못 먹고 하는 기근, 북한으로 말하면 고난의 행진, 예, 고난의 행진, 그걸 라아브라고 하죠. 기근, 라아브, 그거로부터 그리고 전쟁, 밀하마, 칼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칼이 아니라 총이죠. 총알, 예. 그 있으면 칼, 게레브. 예, 21절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가지고요. 요거 21절 보겠습니다.
쇼트에서 왜 쇼트? 쇼트는요, 스코리지 휘프 채찍 매 재앙, 예. 채찍 매 재앙은 라쇼 혀 혀죠. 말에 채찍질에서 테하벤 하바는 위드로 철수하다, 하이드, 숨다. 그래서 너가 숨을 것이다. 그리고 멜로 안으리라. 티라 너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소드 소드는 쇼드 바이올런스. 미쇼드는 멸망, 바이올런스 폭력, 멸망. 블런더링 납그 탈취해가는 것, disruption, robbery, 강도, 뭐 그런 걸로 강도 다 만났는데 벌써. 예, 요번 강도 다 만났는데. 근데 하여튼 로 디라 미소드 키 야보, 그것이 올 때에, 예, 키는 그때에 하는 뜻이네요. 그럴 때에 너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멜리바스의 어떤 근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래 사람이 위로를 할때그 상황에 맞는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좀 원론적인 말을 위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어려운 사람들,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은 진짜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다 상처가 다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말을 안할 수도 없고. 참 말을 참 많이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21절까지. 예,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